안녕하세요, 이린입니다. 오늘도 예뻐지는 수다 두 번째 타임 돌아왔는데요. 와, 제가요, 방금 전 방송 중에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엄청 많이 흥분을 했어요. 그 치아 미백에 대해서 했었는데, 저윤 감독이 제 옆에 있다가 갑자기 이가 하얘지는 거 보고, 와, 대박이다! 너무 흥분을 했는데, 자, 이번 두 번째는요, 치아 미백이 같다면 이번에는 얼굴에 오로라 광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셀루미네이트에서 나왔어요. 덩키밀크입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브랜드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2016년 이미용계를 강타할 건 덩키밀크다. 덩키밀크란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당나귀 우유예요, 당나귀 우유.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유보다 훨씬 고가고요. 우유보다 제일 고가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분들이 사냥수라고 하나?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해해 주세요. 마유 말고. 그건 기름인데, 사냥유가 있는데, 사냥유보다 훨씬 더 비싼 게예요. 오죽하면 화이트 골드라고 불립니다. 화이트 골드. 그 당나귀가요, 매일매일 젖이 나오는 게 아니래요. 우유는 매일매일 젖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매일매일 젖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를 쓰고 난 다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가격에 이 성분의 갑이다. 에센스의 갑 오브 갑이라는 별명을 얘 붙여줬어요. 바르고 나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르고 났을 때 흡수가 정말 많이 발라도 흡수가 안 되면 겉에서 막 맴돌아요. 근데 얘는 미백만 주는 게 아니라 바르고 아침에 눈 떴을 때 피부가 뽀송뽀송해지는데 쑥 머물었구나. 뭔가 내 피부에 수분감이 차올랐구나. 미백 효과에 도움을 드린다는 에센스라고 해도 수분까지 정말 착하게 채웠구나 하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얘는 진짜 써본 사람들만 알것 같아요. 좋은 점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제가 이거 저희 MD님한테 완전 강추했었거든요. 강추해요! 대박이에요! 이거 나 쓰고 난다! 아까는 치아 미백이었다면요, 이제는 얼굴 미백을 도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거 보여드리죠. 이거 보이고 있죠? 덩키밀크 보이시죠? 원래 가격이 3만원대가 훨씬 넘어요. 그 가격도 전 너무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에센스 가격, 보통 15만원? 그 고농축 앰플인데도 불구하고 15만원 이상이 되는데, 얘는 3만원대는 너무 착하다고. 이 가격에 나 이렇게 효과 줄 거면 나 미리 5박스, 6박스 살 거라고. 안 그래도 아침에 저희 엄마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안 그래도 미백 에센스 없는데, 얘는요, 미백 에센스뿐만 아니라 수분 에센스까지 되는 건데, 완전 강추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 제가 이거 어젯밤에 수분크림 없이 얘만 바르고 잤거든요? 아침에 딱 눈뜨니까 얼굴은 포샤시한데, 얘가 너무 촉촉한 거야. 너무너무너무 촉촉한 거야. 배신자 코코. 코코 배신자. 코코 배신자. 예쁜 사람 아저씨가 또 갔구나. 이번에 뭐였어? 오서요? 근데 뭐 우리 팀 쇼호스트가 될수 있으니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팀 쇼호스트 너무 사랑하거든요. 자, 이거 오늘 당나귀 밀크 후크님 지금 저희 방송하고 있는데요. 저희 요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들어오면 당나귀 밀크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2016년 이미용계를 후크님 이번에 강타할 건요. 당나귀 밀크예요. 얘는 일명 화이트 골드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그 굉장히 질감이 밀크와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 하얀색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오로라빛이 나와 있어요. 아, 백유님이 좀 와달라 해서. 지금 백유 방송에 막 사람 엄청 많던데요, 쿠쿠님. 여기 계세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백유님, 쿠쿠님, 오늘 제가 집에서 찍은 셀카 나가요, 방송 중에. 셀카 방송 나가니까 제 생얼도 좀 보시고요. 자, 제가요, 이거 처음 받았을 때요. 쇼호스트 특징이에요. 쇼호스트들은요, 상품을 받았을 때 뒤에 성분들을 되게 꼼꼼히 읽어봐요. 그리고 유통기한도 좀 확인하고요. 아무리 읽어도 주성분 어려운 말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그래도 읽어봤는데, 얘가 보세요. 방송 중에 지금 이게 나가나요? 오로라빛인 거? 상자가? 상자 오로라빛인 거 보이세요? 읽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눈이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막, 아이, 쓸데없이 박스에 뭐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어. 이 오로라빛으로.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랬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용해보니까요, 지금 이 에센스 보세요. 약간 우유 질감 같이 느껴지는데, 이 에센스가요, 내 손등에 떨어졌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보시면 하얀색 에센스가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얀색 에센스가 지금 내 손등에서 줄줄 흐르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요, 요 안에 오로라빛이 느껴져요. 오로라. 그러니까, 그동안 왜 M사 아시죠? 화장품, 메이크업 제품의 M사의 오로라.